저희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위에 에어팟 프로라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. 진짜 에어팟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뽑아서 확인을 해봐야죠. 네, 핸드폰을 연결도 해보고. 맞아. 궁금하니까. 나름 열심히... 옆에 로우도 갖출 건 다 갖췄다고. 그러니까. 한번 열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판에 400원. 400원으로. 이거 뭘 가까이 있는 거 뽑아야 되지 않겠어? 무조건? 그치. 멀리 있는 거 못 가져올 것 같은데. 해보겠습니다. 귀가 막 흔들려. 자,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와, 내가 눕혔다. 바로 눕혀버렸네. 자, 다시. 그럼 저 요 뒤에 있는 거 딱 앞으로 딱 넘기면 딱 완벽한데. 시계가 뒤로 던지지만 않으면. 아니면 여기 있는 거 세워야 되는 거. 세워야 되는 거 한번 가져와 볼까? 요거. 그럼 느낌 딱. 시계가 바로 벌리네. 아니 벌리는 게 아니라 잡지를 못했잖아. 내가 잡지도 못하고. 다시. 이 정도 뽑기 세팅이면 정말 정품인 것 같은데. 진짜 뽑으러인가 이거? 진짜 아니야 이거.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거 이런. 뭐야? 왜 이래? 어? 귀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. 고장난 줄 아는데? 그니까 아예 못 잡네. 아니 들어는 줘야 뭘 하지. 그니까 대박인데? 아, 잡을 수 있는 게 흔들어 버려 오빠. 기계 전체가 흔들리. 기계가 흔들리는데요? 이거 상당한데. 상당한데 이거 진짜. 이 정도면 진짜 정품이어야. 이거 정품 아니면 말이 안 돼. 맞아. 예. 영영 눕겠지? 영영 눕겠어. 아니 이거 잡히지 않아서 더 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여러분들.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데? 그러니까 이거 뭐 더 하기에는 아니면 진짜 아니면 다른 데 또 이거 있을 수도 있잖아 세팅. 그러니까 다른 데 한번 가서 똑같은 세팅 있는지 제가 찾아보고 거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, 저희가 다른 뽑기샵에서 또 진짜 에어팟 프로를 찾았는데요. 이번에는 여기가 좀 해보니까 한번 해보니까 들리더라고요. 네, 조금 뒤로 던지긴 하지만 잡긴 잡습니다. 여기 양도 많고. 맞아. 바로. 훨씬 더 깔끔해 보여. 그리고 상품도. 그렇지, 이거지. 오케이. 확실히 이렇게 해야지. 아까는 뭐 그냥 뭐 집게가 아니잖아요. 그냥 이거는. 움직이지도 못했어 거의. 바로. 자. 패드기는 치면 돼. 원래 기본 옵션. 대만은 옵션. 뒤로 던지는 기본 옵션이라서. 아깝다. 잡으니까 왠지 아까와랑 대비 효과로 더 잘 되는 것 같네요 여기가.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얘는 너무 구석에 있어서 안 될 것 같고. 하나를 가져와야 돼. 어차피. 하나를 가져와야 돼. 뭐야? 무슨 아니 여기 3mm도 모르는 거 같은데. 가져봤죠? 오케이. 아니면 저 뒤에 거 한번 잡는 거 어때? 아 끌어내리게? 아닌가? 아니 해보자. 거기로 안 오고 더 뒤로 갈라나? 얘는 또 그럼 안 오네? 안 던지네? 이게 아니, 뭐 어디 구간 가면 던지게도 돼 있나? 그런가 봐. 오! 방금 누가? 오 방금 누가? 누가 왠지 근처까지 갔다. 자 아 거기 보다 훨씬 낫다 오빠. 주스! 아이고 맞아. 기본값을 당했나?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. 아 참 거기보단 그래도 들리긴 하니까 이게. 맞아 할 수 있는 때 말이죠. 오 좋아요. 다시 앞으로 왔고요. 근데 앞에 경사가 장난 아니긴 하다. 이 경사가 문제야 여기는 또. 혼자 저는 이러면서 여기 던졌으면 투터치 했어야 되는데. 투터치도 안 되고. 투터치 됐으면 진짜 다 걸어놨다. 벌써 진중에 뽑았지. 맞아 그래서 잘 흔들렸으면 더 잘 뽑았을걸. 그니까요. 나도 보다 뒤로 덜 던지는. 그러니까 뒤로 좀 덜 던지는 느낌. 하나 뒤에 맞고 싶은데. 저 아래 거 꺼내보면 안 될까? 들어갈지 모르겠지만. 나이스. 어이구. 나중에 들어갈 거 아래 있는 거 뒤로 던졌다. 약간의 설계까지. 그래. 오. 괜찮아. 이 정도면. 와 진짜 많다. 이어폰 경사가 너무 심하긴 한데. 오! 좀 일로 왔다. 앞에 좀 세워지면 몰라. 맞습니다. 알 두 개 넣어! 오! 쯧! 오!
뒤로 좀 덜 던져. 어, 갑자기 왜 덜 던지지? 왠지 느낌이 좀 좋은데? 잘하면 그럴 것 같아. 아, 뭔가 좀 저 뒤에 받침 있잖아. 뒤로... 그러면 딱 제일 맞고 챙길 수도 있을 것 같아. 여기 뒤로 오고 싶다. 여기 뒤가 좀 좁지 않음? 오히려? 아, 앞보다? 저, 아, 저기 뒤로. 어, 뒤가 어, 좁은데? 괜찮은데? 어. 뒤로 가고 싶다. 좋아요. 제발. 아. 하긴 뒤에 오버가 좁긴 하네. 잠깐, 그럼 얘를 또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. 좋은 생각. 아이고. 오. 얘가 좀 튕겨서 앞으로 오면 옆에서 또 가드도 될 수 있고 또 저기 대각 뒷방향으로 뽑는 것도 노려볼 수 있고요. 그렇죠. 잘하면 될 수도. 저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. 맞아요. 여러분들. 헛. 헛. 괜찮아 괜찮아. 이 정도는 원래 이거보다 더 심하게 던져 원래. 아니 잡지도 못했지. 맞아 맞아 잡지도 못했어 아까는. 그렇지 옆에서 딱 가드 대주고. 아니, 저러다가 진짜 운 좋게 또 앞으로 던 앞으로 튕겨서 나올 수도 있죠. 아이고. 아, 뒤로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. 아래 있는 거는 당연히 못 꺼내겠지. 아래 있는 건 조금 꺼내기 힘들 것 같아. 어, 오케이. 쫙. 오! 오빠가 마른 대로 갔다. 자, 이거를 그럼 앞으로 아니면 끌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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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앞으로 끌어당기고. 걔? 걔 말고 옆에 있는 얘. 아, 예. 예. 그래 그래. 걔 냅두는 게 낫지 않아? 뭐든 상관없지. 걔도 쟤 안 하면 저기 위로 올라갈까 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 참 잡기가 쉽지는 않지만 설계가 잘 되면 충분히 좋으니까요. 됐다. 앞으로 아닌가? 좀 왔긴 했는데 어? 한 번 더 잡아볼까? 그것도 좀 애매하네. 수도 있어. 아 근데 좀 애매하잖아 위치가 약간. 어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. 다 설계는 끝났다. 설계는 끝났다. 이제 시작이지. 아 살짝 해가지고 친구 밖에서 아깝다. 아 나쁘지 않아 오빠. 괜찮아 괜찮아. 그래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상황에서 제일 좋아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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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오! 자! 어? 뭐야? 3층 호황. 3층 탑 어송. 아, 토토치 진짜 너무 하고 싶다. 이게 바로 대만의 뽑기다. 다시는 대만의 뽑기다. 근데 우리 앞에 간단한 게 몇 개 있어서. 아, 진짜.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. 아, 진짜 미치겠네. 뒷골이 싹 땡기네. 안되겠다 얘라도 해야되겠는데. 아 까비. 아 저까지 갔다와도 이게 이렇게 돼버리다니. 자, 세워져 있는걸 맞으면서 오케이. 아이고. 오 좋아요. 뒤에 걸 한번 잡아? 아니 여기서. 아 뒤에거? 그렇지. 어, 그 뒤에 조이고 그 다음에 조여주고. 그렇죠. 한 번 더 쪼여? 아니면 아니 한 번? 나는 얘 뒤에 아니다. 아 뒤에 아예 얹으려고? 얹어서 얘를 깔고 아래는 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들킬 것 같아. 한번 해보자. 어머? 오! 뭐지? 쪼르르르 이제 자 다들 되겠죠? 아 딱 두 발로 잡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두 발로 잡아서 던져야 된단 말이지. 그렇지. 오. 이런 느낌. 아이고 세코. 너무 얘는 두텁긴 했는데. 무시무시한 대만 뽑기. 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역시. 아니 던지는 게 적응 되려다가도 적응이 안 돼. 바로 그냥 그 의지가 사라진다니까. 어 맞아. 의지를 꺾게 만드는. 어 잘은데. 아 아니 진짜. 어. 흔들리면 무조건 뒤로 던지는 것 같아. 안 흔들리면 그냥 그 자리에 놓고. 아... 집게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. 봐봐.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뒤로 던지네. 아예 안 흔들어야 되는 거야, 그러면? 흔들지 말아, 봐봐. 그런 건 없어. 일단 전에. 저기 두 발로 모아서 깔고 보자. 좋아. 아, 아니야. 여기다가 한 층 바닥을 쌓고 오빠. 그 다음에 더 위로에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않아? 아, 그냥 아예. 아니면 그래도 던질 거긴 할 것 같은데.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다른 걸 올리자 뭐 이런 말이지. 쟤를 좀 바닥에 편하게 눕혀서. 어, 뭔 말인지 알아. 아이고 CS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. 아니야 오빠 필요 없어 그냥 해. 앞에 있는 거 해 그냥.
왔어 왔어요 여러분들. 진단이 가게 됐다. 죽었다. 아 긴 라인으로 왔긴 했는데 더 왼쪽으로. 아. 왜 왼쪽으로 가? 내가 왜 왼쪽으로 가냐고.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. 아하. 세워져 버렸네. 토이팝 아닌 토이 스토리. 한개 찾으면 너무 극과 극이다. 와. 너무 무시하고만. 에어컨 앞으로도 역시 뒤로 던지는 것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네요. 아, 그러니까. 아니 뭔가 이 던지는 안 돼, 안 돼. 한두 번 반복이나 계속 이러니까 진짜 의지가 뭔가 계속 꺾이는 것 같아요. 아, 아쉽지만 이것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